네, 2021년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은 그 둘째 날로 세 번째 시간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을 했어요.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빨리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리서치 센터의 김지산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전기전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저희 뭐 가전도 있고 맞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쭉 섹터별로 이야기를 좀 듣고 취합해서 마지막에 종목을 듣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 지금 뭐 간밤에 애플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아이폰 12 많이 팔린다고 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뜨겁지 않나 싶어서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일단 예, 그 전기전자 업종 결론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세트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그 2021년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키워드는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이연수에서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 IT 세트는 대체로 좀 우호적인 환경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스마트폰은 5G 교체 수요와 밀리미터 웨이브 확산될 거고, 화웨이 몰락 속에서 삼성전자가 약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이폰 12 시리즈 잘 팔린다는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자, TV는 코로나 국면에서 홈 엔터테인먼트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 2월 된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전은 고부가 건강 가전이 주요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고, 경기 부양책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기차 역시 유럽 주도로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품별로 봐도 MLCC가 이제 업황 개선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패키지판에 빠듯한 수급 여건이 이어질 거고, 멀티카메라 지속 진화하게 되고요. TV용 미니 LED 시장이 새로 형성될 거고, 삼성전자 양 스마트폰 부품에 출하량 모멘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좀 미리 본다면, 팬데믹 불구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은 결국 34% 증가한 역대 최고치로 마감할 것 같고요. 업종 전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15% 증가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전기전자 업종이 타 국가에 비하면 차별적인 모멘텀을 누리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프리미엄 유진 내수 시장이 좋고요. 유럽 전기차 배터리 한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고, 기판이나 LED 같은 한개 사업의 구조적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LG전자 가전이나 삼성전기 MLCC, LG이노텍의 광학솔루션 같은 주력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이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종목은 삼성전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LG이노텍도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상반기 매력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 SDI는 빠지면 계속 사야죠. 중장기 방향성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말씀하신 스마트폰부터 하나씩 스마트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10% 역성장을 하겠지만, 내년에는 기저효과를 딛고 14% 상당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국면의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이라면, 다른 IT 세트에 비해서 경기 민감도가 컸고, 수요 절벽 이후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소비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프리미엄 폰 수요가 중저가 폰으로 이전되는 모습이었고, 올해 중국 5G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역시 중간 가격대에 집중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화웨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화웨이 전성기는 2019년이었고요. 무려 2억 4천만 대를 팔면서 삼성전자를 곧 따라잡을 것처럼 위협을 했지만, 미국의 제재를 계기로 내년에 스마트폰 생산량은 3천만 대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가 가져가느냐? 2억 4천만 대 중에 중국 외에서 1억 대를 팔았었는데요.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애플 역시 우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내에서 1억 4천만 대는 이제는 OVX라는 또 신조어가 생겨났더라고요. 오포, 비보, 샤오미. 이가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게 이미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올해 2억 7천만 대에서 내년에 3억 2천만 대까지 크게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이폰 12도 흥행 요건을 갖췄습니다. 전 모델 5G를 지원하고 전면적인 디자인 변경과 사양 개선을 이루었고요. 합리적인 가격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우리 기술을 선도하는 프로 시리즈의 경우는 초고주파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을 지원하고요. 증강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새롭게 라이더 스캐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 대비 출시 일정은 1개월 이상 지연됐지만, 연말까지 판매량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제 애플 주가가 강세였지만, 역시 기대대로 아이폰 12 시리즈의 판매 성과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아이폰 12 사이클에서는 판매량이 전작 대비 10% 이상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5G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그 애플이 주도하면서 5G 확산이 빨라지는 이런 또 공급 주도의 시장도 열릴 것 같아요. 특히나 밀리미터 외부에서는 약간 반신반의하는 질, 그 시각들도 많았지만 결국은 애플의 그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가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면서 이 역시 흐름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역시 내년이 이제 5G 모멘텀도 정점을 향할 텐데요. 올해가 5G 침투율이 전 세계적으로 18% 수준이었다면 내년에는 39%까지 올라갈 거고요. 지역별로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5G 폰 예상 침투율이 물론 이제 한국이 가장 앞섭니다. 58%인데요. 한국을 빼면 중국이 39%로 가장 앞서가고 그 다음 북미 25%, 유럽은 15%에 그치고 있다는 건데 보급형 5G 폰이 만지 출시되면서 평균 판가가 빠르게 하락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대중적인 수요를 자극할 겁니다. 작년에는 800달러 이상이 됐어야 5G 폰을 살 수 있지만 내년에는 600달러 이하면 5G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단에서 보면 신규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모듈 기판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고 그 MLCC는 박스당 채용량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카메라 성능도 좋아져야 되는 그런 요건들이 5G 환경에서 펼쳐질 겁니다. 그럼 이제 폴더블까지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폴더블의 경우는 기술적 제약과 울트라 핀 글래스라고 얘기하는 핵심 부품의 설비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세를 맞이할 거예요. 올해만 보면 삼성전자 주도로 330만 대 정도의 시장인데 내년에는 800만 대로 커지고 22년이면 2,400만 대 이상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네. 2022년에 기다리는 이벤트는 애플이 폴더블 폰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라는 거죠. 이거 애플 쪽에서 이야기를 한 건가요? 아, 애플은 함부로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22년 정도가 되면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애플도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메가 트렌드를 형성해가는 항상 그런 선도적인 네네. 모습을 또 애플이 재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고민은 이제 사실 노트 시리즈가 S 시리즈와의 차별적 요인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화면이 다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고민하는 거는 이제 그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을 노트를 대체하면서 플래그십 시리즈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빠르면 내년부터 선행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부 다 이제 좀 접는 걸로 다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될 텐데. 삼성은 폰을 접을 때 LG는 돌렸죠. 그렇죠. 사업을 접는 얘기도 있고요. 농담입니다. 예. 네. 자, 뭐 LG 폰 쓰지 않으세요? 아예 물론입니다. 예. 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LG는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5G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아이폰 뛰어들면서 이제 또 폴더블도 이건 뭐 지금 당장에 뭔가를 보는 건 아닙니다만 좀 긴 기간 봤을 때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로서 앞으로를 선도해갈 수 있는 쪽에서는 좀 볼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스마트폰 다음으로 저희 볼 건 가전이에요. 올해 예. 사실 뭐 삼성전자도 LG도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던 게 가전 쪽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쪽은 내년에 어떻게 보시는지 가전과 TV는 팬데믹 국면에서 큰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집에 있으면서 TV 보고 요리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교체 수요가 촉발이 됐는데요. 가전부터 보시면 실제로 2분기하고 3분기가 크게 다릅니다. 2분기 미국은 7% 역성장, 유럽은 13%의 역성장을 했지만 3분기에는 미국이 14% 플러스 성장을 했고 유럽도 13%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판매와 애프터마켓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고 주방가전과 가정용, 편의용품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업체들 모두 수익성 위주의 사업 전략을 가져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가전에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TV도 뭐 시청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 안 가니까 돈이 남으니까 또 TV를 좀 많이 바꾸신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집고 환경에서 홈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TV도 가전과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지역별, 개인별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시 선진국 중심으로 그 소비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TV는 매년 정체된 시장인데 미국의 경우는 올해 팬데믹 국면에서 7%나 플러스 성장한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여지고요. 특징은 LCD 패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30%나 올랐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위권 브랜드 업체들은 패널 조달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온라인 구매 비중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름 없는 브랜드보다는 상위 브랜드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한다는 거지요. 올해 특징은 이제 그 8K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는 미흡합니다. 내년에 59만 대 정도에 그칠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그 4K가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8K까지 확산이 되려면 전용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고 방송사 주파수 대역폭 등의 문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여기는 4K, 8K 이건 어떤 해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해상도. 화질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고요. 화소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TV도 그렇고 아주 선명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TV를 보게 되면 단점이 솔직히 가까이서 보게 되면 화소가 다 보이거든요. 네. RGB 색깔이 다 보이는데 그 화소를 굉장히 미세하게 줄일수록 화질이 더 좋아진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4K냐 그 8K냐라는 건데 8K로 가게 되면 4K 대비 화소수가 4배가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좀 더 부드럽게 거친 거 없이 보인다는 거죠. 화질은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마치 호랑이가 뛰어날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 가전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올해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도 지금 같은 그 수요의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뭐 한 번 바꾸면 교체 그 주기가 좀 있는 제품들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환경이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연수요가 더해진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관련한 부분이 가전이나 TV에 교체 수요를 자극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TV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발생하면 네. 실제로 그 TV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또 하반기 수요가 상반기로 선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이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가전과 TV 수요 모두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 패널도 그 OLED만 있는 건 아닌 모양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LCD가 주류고요. OLED가 도전자인데 우리 OLED와 QD LCD의 경쟁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요. 네. 그 올해는 절대적으로 퀀텀 닷 LCD 우위의 시장이었습니다. 삼성은 이제 이걸 QLED라고 마케팅을 하는데요. 올해 보시면 OLED는 340만 대 그쳤지만 QD LCD는 43%나 증가한 860만 대였기 때문에 월등 차이 나는군요. OLED보다 2.5배나 많은 시장이었고요. 그 올해까지만 해도 LCD 패널 가격이 전년 대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QD LCD의 원가가 유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OLED는 우리가 올해 거듭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LED 디스플레이의 공장 가동 지연이었고 네. 코로나 영향도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LED 진영은 패널이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올해 3분기부터는 OLED가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LGD 광저우 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OLED 패널 공급량이 지난해 350만 대에서 올해는 450만 대로 소폭 늘어날 모습이지만 내년에는 700에서 800만 대까지 확대가 되게 되고요. 원가 싸움도 달라집니다. LCD는 이제 패널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못 낮춥니다. 근데 OLED는 그 광저우 공장 가동을 계기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고 그 MMG 공법을 통해서 원가가 20% 정도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싸움에 있어서도 OLED가 더 유리한 환경으로 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그 OLED 시장이 내년에 62%나 큰 폭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와는 좀 다른 판도가 내년에는. 그 LED TV가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QD LCD 진영에서는 OLED와 맞설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미니 LED를 전면에 내세울 거예요. 저희가 이제 LED 업종을 얘기할 때 내년에 화두는 무조건 미니 LED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니 LED 다음은 마이크로 LED, 그 다음은 나노 LED입니다. 아, 그 화면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LED 광원으로 쓰이는 LED가 계속 작아지면서 디스플레이가 진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큰 의미는 미니 LED TV라는 새로운 세그먼트가 주류로 자리 잡는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로 LED라든지 QD OLED 같은 새로운 디스플레이들의 기술적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나는 그렇지만 미니 LED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80인치, 90인치 되다 보니까는 이제 작은 거 포켓에서 듣고 다니는 TV 이거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네요. 반대로 TV는 80인치까지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광원이 굉장히 작아지는데 예를 들면 기존의 그 LCD TV는요. LED가 50개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근데 미니 LED TV가 쓰이게 되면 12,000개에서 2만 개가 쓰이게 됩니다. 스케일이 전혀 다르죠.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촘촘하면 장점이 뭐냐? 이게 스스로가 그 전멸이 이루어지는 로컬 디밍이 이루어집니다. 그 굉장히 작은 LED가 하나하나가 서로 스스로 꺼졌다 켜지면서 화질을 제어하거든요. 그만큼 명암비가 좋아지고 그 두께도 얇아지고 이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OLED에 맞설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로서 내년에 미니 LED가 대중화될 거고
시장 전망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역시 치고 나갈 텐데 삼성전자만 200만 대 이상, 전체 시장 수요는 400만 대까지 커질 걸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LED 업계에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기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군요. TV는 계속 디스플레이는 그 진화하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디스플레이가 진화할수록 늘 국내 업체들에게 기회였고 중국 업체들과 격차를 벌일 수 있는 그 계기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소비자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LCD를 버리고 OLED와 이제 퀀텀 닷 OLED 내지는 마이크로 LED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 많은 LCD를 다 우리 집 앞에 버렸으면 좋겠네요. 그 이제 저희 섹터 내에서는 뭐 TV, 가전, 뭐 스마트폰 제일 큰 것들 짚어봤습니다만 앞전에도 저희 전기차도 다뤘어요. 해상풍력도 다룬 예, 바 있고 예. 그 부분도 사실 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코멘트는 하고 넘어갈까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전기차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네. 해상풍력은 여전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네. 보면 그 세계 가장 큰 디벨로퍼인 그 웨르스테드라는 업체가 한국에 방문을 했고 실제로 그 서해안 중심의 해상풍력 개발에 나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해상풍력을 얘기할 때 대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이 열립니다. 당연히 우리의 텃밭이니까 그린 뉴딜의 중심으로서 해상풍력 시장이 열린다라는 의미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해상풍력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보게 되면 네. 향후 10년간 205기가와트, 원전으로 따지면 200기에 해당하는 그 해상풍력 시장이 전 세계에 열릴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균등화 발전 비용, 즉 원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제는 원자력이나 그 가스와 대등한 원가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장이었는데 탈원전과 신재생 확충 기조를 통해서 원전을 그 중단하고 해상풍력을 공격적으로 늘림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한 수주를 달성했다. 이제는 대만의 그 바통을 이어서 한국이 열리고 있다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해상풍력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육상풍력과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전기가 바다에서 만들어지니까 네.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LS전선은 비상장이니까 LS를 사자라고 LS 그렇죠. 예, 예, 케이블. 예. 누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해서 섹터 내에서 저희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몇 가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선호주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일단 삼성전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요. 삼박자, 네. 즉 MLCC, 카메라 모듈, 기판 모두 좋아지는 사이클 내년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MLCC는 지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는데 키워드는 모바일하고 전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 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일본 업체들이 IT용 생산 능력을 전장 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IT용까지 수급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 2분기까지는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자가 약진하는 속에서 강한 출하량 모멘텀이 기대되는데 삼성전기가 이제는 갤럭시 S 시리즈에 만족하지 않고 보급형인 A 시리즈까지 하방 전개하면서 충분한 물량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판 쪽은 지금 패키지 기판의 호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밀리미터 웨이브 시장이 열리면 안테나용 기판 쪽에서 그 삼성전기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그 패키지 기판의 수급 여건은 더욱 빠듯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처럼 세계 사업부 모두 좋아지는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면에서 삼성전기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LG이노텍도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폰 12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 업체로서 LG이노텍을 보셔야 될 텐데 내년에도 고성능 트리플 카메라 채용이 늘어나면서 평균 판가가 더욱 상승하는 사이클이 이어질 거고요. 성장 동력인 전장 부품이 지금 조기에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기여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역시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기판은 LG이노텍과 삼성전기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ED 사업까지 이제 중단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와 더불어서 손익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선호주는 삼성전기죠? 차선호주로 LG이노텍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오늘 사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만 날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끝나고 2차전 또. 네, 계략적인 내년도 전망과 함께 탑픽까지 꼽아봤습니다. 오늘 김지산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